중앙은행이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하면서 스타트업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업계는 스타트업에 고사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2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값싼 돈의 시대가 끝났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막기 때문에 통화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일단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네.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좀 긴축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네. 국내 한은 정도만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머릿속에 있는데 지금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집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3개월간 전 세계 중앙은행이 네. 기준금리를 인상한 횟수가 좀 이렇게도 카운팅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60회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뭐 20년 만에 이례적인 긴축 속도가 지금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긴축의 선두주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연준이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뭐 3월에 한번 올리고 나서 이제 계속 빅스텝, 4월에도 빅스텝하고 앞으로도 계속 빅스텝을 0.5%포인트씩 올려나가겠다. 그리고 뭐 블러드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면은 3.5% 정도 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굉장히 긴축 속도가 좀 가파르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뭐 한국은행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1.75%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네. 지금 긴축의 속도는 빠르고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동성이 좀 제한이 되면서 스타트업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고사할 것이다라는 좀 극단적인 네.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현재 투자가 어느 정도 줄었길래 이 정도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항상 제 기억 속에선 스타트업의 네. 투자 규모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쵸, 거였거든요. 네.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였는데 갑자기 꺾였어요. 이게 꺾인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 스타트업에게 큰 충격인데 네. CB인사이츠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벤처 투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178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분기보다 20%가량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들어서는 감소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콰이어 캐피탈, 이 세콰이어 캐피탈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벤처 캐피탈인데 뭐 애플 초기 투자하고 에어비앤비에 초기 투자했던 그런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데 이 창업자 250명에게 이제 좀 프레젠테이션을 보냈는데 인내에 적응하라라는 이제 제목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사실 뭐 경기 침체를 불구하면서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누르기 위해서 지금 긴축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현금을 확보하고 비용을 줄여나가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고갈이 된다.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다 적자잖아요. 네. 매출이 발생하지만 영업이익은 안 나오는 그런 회사들인데 계속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투자가 안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갑자기 이제 잘 되는 기업이어도 네. 펀딩이 안 되면서 이제 문을 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스타트업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면은 사실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이제 고용에 대한 네. 책임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좀 어긋나면서 굉장히 또 경기 침체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또 세계적인 긴축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간밤에 또 연준 이사 중에 한 분이 빅스텝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긴축이 스타트업 투자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긴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타트업 위기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네. 투자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사실 뭐 이거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스타트업은 나랑 상관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결국 또 IPO를 하고 증시에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상 시장과 사실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타트업이 열심히 성장을 하고 빠르게 성장해서 IPO를 해야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최근 2년 동안 좀 경험을 했던 그런 공모주 투자라든지 증시에 네. 좀 활성화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이제 시장에서 의문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트위터에 초기 투자했던 유니언 스퀘어는 한 18개월 정도는 이제 지속이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스타트업 쪽에서 그러면은 뭐 고용을 뭐 줄인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분들은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 투자가 좀 꽁꽁 얼어붙은 건 아니에요. 최근 기업들이 5개년 투자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요. 일부 대기업에서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사실 스타트업이 너무 쉬웠고 네. 막 이제 업계에서는 아, 눈먼 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다 같이 창업하자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유동성이 좀 풍부한 네. 파티였다. 근데 그런 파티가 끝난 것이고 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게 네. 불과 다 어제 또 현대차 그룹이 이제 뭐 앞으로 2027년까지 1,000억 원 투자해서 스타트업 250개를 육성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GS건설도 이제 벤처캐피탈 CBC를 설립을 해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고 동반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팁스, 이제 팁스라고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별도 선정을 거친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팁스 네. 운용사의 GS 리테일, 뭐 세아그룹 뭐 이런 등등 이런 대기업들이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사실 막 다 따져보고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은 뭐 기존 산업이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이고 여기서 또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존의 파티, 유동성 파티는 끝나겠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뭐 좋은 그런 투자 모멘텀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또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도 키워내고 이게 또 시장으로 또 입성을 해서 우리 증시에도 좀 선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기자님과 이야기는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슈파워 시간을 통해서는 삼성전자 인텔의 회동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님과는 여기서 한번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